안녕하세요. 이번 이달의 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없어가지고 너무 그늘진 곳에서 찍어서 색감이 조금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감안하고 봐주세요. 일단 프리미엄 아트부터 보여드리자면 이거 지금 제 엄지에 있는 건데 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마블이랑 픽시가 들어갔어요. 요 픽시는 제 손에도 사용된 픽시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것도 이제 프리미엄 아트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 엄지가 제 엄지에 사용한 요거예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었고요. 고객님들한테 들어가는 거는 여기 4mm 정사각형 스와로브스키입니다. 요것도 다 프레임 사용했고, 요거는 그라데이션 되거든요. 요게 제 손도 그라데이션인데, 요런 느낌으로 조금 더 진하게 발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비. 작년에 엄청 많이 했던 나비인데 올해에도 또 예뻐 보여가지고 또 꺼냈어요. 그리고 요거 4월 이달의 아트 중에 1등으로 팔려나간 그런 아이인데 여기 뒤에 마블이 되어 있거든요. 마블이 잘 안 보여서 요런 느낌으로 깔끔하고 청순한 느낌? 이건 약간 웨딩이 생각나죠? 컬러 변경 살짝 파스텔 톤으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슈가 파우더 들어가 있고 픽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로즈 쿼츠 느낌의 대리석이고요. 여기에는 도깨비 젤이 들어가 있고 프레임 넣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좋아하는 일본 스타일의 요런 거 뉘앙스 네일이라고 많이들 하시던데 요거랑 그리고 마블 넣고 무광이랑 같이 매치해봤어요. 엄지에 있는 파츠는 캔디스톤입니다. 이거는 봄이면 많이 찾으시는 하트 프렌치를 이렇게 이런 디자인 사실 약간 흔하다고 할 수 있긴 한데 뭔가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흔하긴 하지만 만들어봤어요.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요건데 얘도 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살짝 다른 요 레드 포인트들 요거 약간 디올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파우더랑 대리석 들어가 있어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확실히 봄이라 그런지 핑크톤이랑 화이트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공비서 스토어에
도깨비젠 2탄입니다. 차트판도 이렇게 들어있고 도깨비젠 1이랑 차트판은 똑같이 해줬어요. 이렇게 다른 종이 뭐지? 이게 조금 더 탁하지 않은 색깔의 느낌? 도깨비젤을 샀더니 차석도 두 개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랑 파츠들. 아, 이거 제 손 여기에다가 한 건데 어디 건가 했던 여기 거였구나. 서비스로 넣어주셨네요. 다 하고 나면 여기 주위가 좀 더러워지거든요. 젤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뭉쳐있기도 하고 하니까 요거를 닦고 그 다음에 넣어볼게요. 닦을 때는 키친타월이나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제품이 좋지만 저는 제 손에 젤 클렌저가 묻는 게 싫어서 그냥 도톰하게 물티슈를 사용합니다. 젤 클렌저를 촉촉히 묻힌 다음에 입꼬를 이렇게 보독보독 소리 날 때까지 돌려서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이고 여기 이 부분도 더러우면 한번 닦아주시고요. 닦고 손잡이도 잘 닦아줍니다. 그러면 새가 완성. 며칠 동안 쌓인 택배들을 풀어보겠습니다. 한 이틀? 3일 정도 쌓여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골드 체인이 없어가지고 급히 한번 사봤는데 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고 그리고 이달란트에 들어갈 친구들 이건 진짜 제 영상 3000원이 나왔죠. 이거 진짜 한 100개씩은 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사고 그리고 이건 픽시 AB로 어떨지 품질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일단 한 병만 사봤습니다. 이거 하나 더 샀네? 이것도 샀고 이건 뭐지? 그 프렌치 네일 하는 그 가이드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 거 그건가 봐요. 셀프 네일 분들한테 줄 것 같은 서비스로 주셨고 요거는 이제 팁인데 제가 팁은 안 써요. 안 쓰는데 한번 써보려고 샀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건가? 품질은 확실히 컨덕티브 좋고 저는 이거 그거 하려고 샀어요. 제 손 연장할 때 붙여갖고 팁만 떼어내면 그냥 모양대로 남아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해보려고 산 거기 때문에 품질은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서 구매했다는 거. 프롬 더 네일 클리어 젤이에요. 파우더 네일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요거랑 그리고 신상 컬러를 또 샀어요. 지금 봄 신상이 세트로 한 6개인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봄 애들이랑 컬러감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진비에서 새로 나왔다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요. 진비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항상 이렇게 패키지가 살짝 저렴해요. 어차피 패키지는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저렴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름은 진비 아이비 컬러 젤 밀크 파스텔 시리즈고요. 들어있는 건 5개입니다.
이것도 공비서 스토어에서 얘네랑 다 같이 샀어요. 제조일자 매우 따끈따끈 3월에 제조한 거고, 이게 프레임이랑 그리고 꽃 까메요. 블루 색상이고요. 이달의 아트에서 쓰려고 추가로 구매를 캔디스톤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달의 아트에 사용하려고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푸스톤에 필요한 기본 애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달의 아트에 넣어져가지고 한번 사봤고, 요거 이름이 뭐더라? 이게 되게 힘든 유형이에요. 지금 저제 손에 여기 있는 애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쓰기가 좋아가지고 유용합니다. 또 브레이커들 기본적인 건다 없어서 구매했고요. 오, 되게 작다. 이 사이즈는 처음 시켜봐요. PP31보다 더 작은 사이즈인데, 정확한 호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작네요. 이달한테 들어가는 거 이는 그냥 예뻐서 샀습니다. 또 이달한테 들어가는 다 써서 산 기본템들. 얘네들은 이달의 아트 거. 이렇게 세월의 습기도 또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한번 사봤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이달의 아트에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아크릴 펀지인데, 저는 그냥 젤 연장할 때에도 아크릴 펀지 써요. 이게 제가 6년 전부터 사용하던, 6년? 그 정도 전부터 사용하던 건데, 이게 제 손에 익어서 계속 저희 샵에서는 연장할 때 이거 끼우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택배 뜯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조금 온게 많네요. 이거 엄청나게 예쁜 라일락 색깔이에요. 오, 너무 예뻐. 지금 투콧해준 상태에서 탑젤이랑 매트 탑젤 발랐고요. 탑젤은 툴젤 썼고, 매트 탑젤은 디젤 썼습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완전 파스텔파스텔하고, 진비는 원래 발림성이 좋기 때문에 발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핑크인데, 아무래도 핑크는 조금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컬러감이에요. 뭔가 독보적인 그런 컬러감은 아니고, 되게 봄에 사용하기 좋은 벚꽃 같은 느낌입니다. 나머지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다이소 제품이에요. 다이소에서 그냥 투명 액자 사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놀러 가면서 손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갔다 왔는데, 근데 요거는 유튜브를 찍진 않았어요. 그때 너무 바쁘게 새벽에 하고 가가지고 찍진 못했고,
여기 요 댕글파츠를 지금 한 4일, 5일, 4일 정도? 4, 5일 정도 유지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색깔이 변색되었거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저 이거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초점이 안 잡히네. 맛있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건차문 같은 거 닫을 때 저도 모르게 계속 이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파츠 니퍼로 잘라주겠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덴마크 사람이라고 사람이 속이 완전 예쁘지. 우선 밥을 많이 먹어서 한시도 잘 안 된대. 아 그래? 헐 신기하다. 이렇게 표정해 주시더라고. 진짜 오래 가는데 물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바로 죽어버린대. 숨이 죽어버린대. 힘들어. 어우씨 아프다. 힘든데? 위에 있는 보라색깔은 뭐지? 얜 뭐야? 카네이션? 아닌데? 카네이션이야. 아 카네이션이야? 얜 카네이션이야. 스토콜. 얘는 보라색깔도 있고. 스토크? 스토콜.